2주차 들어오면서 간식을 줄였더라고요. 아니, 안 먹는 것 같아, 간식을. 신미가 정말 살을 빼려고 마음을 잡았네? 다이어트에는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야채, 과일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만 했다면 지금은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가 조금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해요. 또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면 제가 옆에서 같이 따라해요. 너무 귀여워요. 처음 한 주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몸이 적응을 했는지 덜 피곤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남편이 같이 조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다이어트 챌린지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아내를 위해서 건강 도시락을 싸주는 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긴 적이 있습니다. 맛은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받고 싶죠. 안 했던 운동을 습관화해야 되다 보니 조금 힘들긴 하는데 곧 적응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움직이는 건 너무 싫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당연히 안 하게 됐었죠. 지금은 저에게 맞는 운동 찾아서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주로 때웠다면 지금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바꾸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다이어트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